보자. 이게 아유 사촌 선생님이 힘들겠구나. 아 비아님. 어 임쌤. 아 비아님 뭐 하세요? 아니 저기 사촌 선생님이 출산을 하셔가지고. 아 좀 도와드릴까요? 또 휴가 나가셨어요. 그래서. 아 저 정리하고 있어. 아니 내가 할게. 아 도와드려야죠. 아이고 이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뭐. 아 비아님 또 힘 쓰는 건 내가 잘하니까. 아 제가 도와드려야죠. 고마워요. 잠깐만 저 지난번에 그 프리미어 공부 한다 그랬죠? 네. 이거 왔어. 아 이거요? 네, 저번에 책 시켰더라고. 아. 그래서 딱 왔길래.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임쌤 처음 빌려준 거. 아 네. 아우 잘 쓰겠습니다 부장님. 아우 네. 잘 쓰고. 근데 지금 빌려야 되는데 네. 제가 이거 좀 정리하고 한 네. 5분만 좀 책 좀 보고 있을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책 찾으러 와서 네, 오케이. 보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보면 되겠네. 어? 최현생. 어, 형 오셨어요. 네. 아,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도서관에? 아니, 나 줌으로 네. 애들이랑 같이 뭐 좀 해볼까.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방금. 네. 도서관 한 번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아, 어딘지 알고 있었어요, 도서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아, 도서관 보고 해야지. 아, 저도 며칠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애들이 도서관에 못 가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집에 모르겠지. 있는 책은 너무 지겹고, 근데 책은 읽고 싶고, 그래서 한번 줌으로 책을 읽어보면 어떨까? 줌으로? 네네. 그래서 줌으로 온 책 읽기를 시작했는데, 아, 대박이에요, 대박. 애들 좋아해요? 네, 애들이 읽는 건 사실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듣는 거는 쉬우니까 집중을 잘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읽어주고? 네,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읽어주는데, 공부 시간에 또 읽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무슨 책 했어요? 지난번에는 체리새우라는 책을 했는데 체리새우? 네. 이번에 지금 제가 한번 보고 있었는데 이 책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꼭 나만 했어요. 아 좋다. 사진 이쁘다. 네 그림도 예쁘고 아 애들 좋아하겠다. 글도 안 많아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글을 한번 읽어주고 이 책을 줌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넘기면서 읽고 하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줌시대에 도서관에 갈 수 있는 거는 그렇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읽어주면 되게 좋아하겠다 애들이. 제가 형님께 강력 추천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근데 네. 형 애들 읽어주기 전에 반드시 읽으세요. 아 읽어야지. 네. 그럼 전 이거 빌려가야겠다. 저도 이거 빌려갈 테니까. 아 좋다 좋다. 네, 형도 그거 한번 해보시고. 아 고맙습니다. 네. 아 읽으면 되겠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아 부장님 이 책 두 권 대출 좀. 아 뭐 이거 애들 책인데? 아 저 줌으로. 태연쌤이 했는데 그냥 다 구해서 줌으로 한번 읽어주려고. 누가 애들한테?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줌으로. 이야, 옛날에 그치. 할아버지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좀 재밌어 한다고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언제 정리이게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조선시대요? 아니 저희 아버지 시대. 애들한테는 할아버지. 아버지 조선시대요? 아니야. 조선시대 같은데. 시골. 아 시골. 시골이라는 거지. 네. 시골 출신? 그럼요 시골이죠. 그 지금 나 저기 도서관 아이디 대출 중 아이디 앞에 주세요. 아이디 메뉴 81. 메뉴? 네 메뉴 81. 나 첼시. 아 그럼 선합니다. 메뉴 81. 아 그래요? 예 메뉴 81. 예 아 이제 선생님. 어우 나도 이거 처음 해보네 이거 스캔. 오케이. 오. 요거랑 요것도 해야 되는구나. 네. 아 부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아, 요즘 아 수고는 해주세요. 요즘 선생님 대단해. 이거 막 책도 줌으로 읽어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체험을 했는데 애들이 반응이 좋다고 해서 또 한번 좀 더 아이들한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최고야. 해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응. 그래요. 예. 이거 저기다 올려 학교 오늘. 아,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아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아이들을 위한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위한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줌 수업을 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까 해서 도서관에 한번 가봤습니다. 평소라면 아이들이 막 와서 보고 싶은 책들, 관심 있는 분야의 책도 찾아보고 또 재미있는 소설책이나 어린이 만화책도 볼 텐데 요즘 같아서는 이제 그런 건 좀 힘들죠.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검색할 수 있게끔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기도 하고 종합적인 자료를 찾는 그런 곳입니다. 실의 자료도 있고 또 사전류도 있고 도감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거 시간 이제 해봐야겠다. 아, 그래도 좋아야 할 텐데. 아. 어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빨리 준비 빨리빨리 하고. 아, 좋아. 자. 아, 얘들 안녕. 주말 잘 보냈어요? 원 선생님이 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지금 책 보이죠? 아, 지금 무슨 책 같아요?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우리만 했을 때 어떻게 지내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와. 와. 친구들, 지금 우리 할아버지들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집을, 옛날에 우리가 살던 이런 집을 초가집이라고 불렀어요. 초가집은 지붕을 풀로 엮어서 만든 집을 말해요. 보겠습니다. 앞산에는 빨간 꽃이 피고 뒷산에는 노란 꽃이 피고. 아, 친구들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는 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런 걸 원두막이라고 해요. 원두막. 원두막은 과일을 농사짓고 여기 과일 농사짓는 곳에서 누가 뭐 훔쳐가나 또는 지키는 더울 때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곳을 말해요. 여기는 집은 아니고 원두막이라고 해서 쉬는 곳이에요. 아,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숙제가 있어요. 오늘 숙제 뭐냐? 여기 나왔던 옛날 물건도 있죠. 옛날 물건들. 뭐 나왔죠? 첫 번째, 장독대. 두 번째, 원두막.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사해요. 어떻게 조사하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조사해온 숙제가 있습니다. 해서 이하 소프트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내일 만나요. 안녕. 저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채원 선생님 만났는데 채원 선생님이 줌에서 책을 읽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저도 좋은 책, 그림이 많은 책 골라가지고 줌에서 한번 해봤는데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수업도 가능하구나 이런 걸 새롭게 알게 되었고 다음에 또 좋은 책 골라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